아일랜드 출신 선교사 중에 헬렌 로즈비어라고 하는 의사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아프리카 적도 근처의 오지에서 의사로서 많은 사람을 섬겼던 분입니다. 이분이 자신의 경험을 한 토막 얘기해 놓은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분이 한 여성의 출산을 돕던 중에 아기는 무사히 태어났는데 산모가 죽고 말았습니다. 두 살짜리 딸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살짜리 딸은 영문도 모르고 엄마를 찾으면서 울고 있었고 태어난 아기는 다행히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엄마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아프리카 오지니까 이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밤중에 추위를 이 아이가 잘 견디기를 의사로서 또 주변 사람들이 함께 간절하게 원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꼭 필요한 온기를 채워주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남아있던 보온병에 따뜻한 물을 채웠는데 하필이면 그 보온병이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 당황한 이 로즈비어 선교사가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하자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남은 보온병은 하나도 없었고 이 아이에게 공급되어야 할 것들이 공급되지 못할 때 이 아이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기도를 하는데 그때 루스라고 하는 어린 여자아이 하나가 그 자리에 같이 있었는데 이 아이가 큰 목소리로 기도를 하는데 선교사인 자기가 들어도 이 아이의 기도에 아멘 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이 아이가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보온병을 꼭 보내주세요. 내일이면 너무 늦습니다. 아기가 죽어요. 오늘 중으로 보온병이 도착을 해야 아이가 살 수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여자아이가 이런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또 덧붙여서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니까 하나님 보내시는 김에 엄마를 잃고 울고 있는 이 어린 여자아이를 위해서 인형도 하나 꼭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 아이가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잘 보살피는지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세상에 한 7, 8살밖에 안 된 한 어린 여자아이가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자신이 헌신한 선교사였지만은 그 아이의 기도가 너무 엄청나서 아멘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보온병에 오려고 하면 영국에서 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오지에 와 있는 선교사에게 무슨 보온병이 필요해서 보온병을 보내주겠습니까? 더군다나 예쁜 인형을 보내달라니 가당치가 않은 기도였습니다. 4년 동안 로즈비어 선교사는 한 번도 소포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났는데 소포가 하나 왔습니다. 4년 동안 한 번도 오지 않던 소포가 그날 도착을 했습니다. 깜짝 놀라서 꾸러미를 풀어보니까 아이들의 옷까지 붕대, 음식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 다시 손을 넣어보니까 놀랍게도 새 보온병이 하나 들어있더랍니다. 이 선교사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루스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선교사님, 하나님이 보온병을 보내주셨다면 인형도 보내주었을 겁니다. 다시 손을 넣어보니까 거기에 인형이 하나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 소포는 로즈비어 선교사가 섬겼던 교회의 주일학교 한 반에서 선생님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리고 아이들에게 선교사님에게 보내고 싶은 물품을 하나 꾸러미로 만들어서 소포로 보내자 5개월 전에 영국을 출발해서 5개월 후에 이 아프리카 오지에 도착한 소포였습니다. 참 기가 막힌 스토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 하나님께서는 얘들아 그게 그렇게 기가 막힌 일은 아니다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에스라서를 읽으면서 6장, 7장, 8장에서 하나님이 에스라와 그 시대 백성들을 돌아보셨다,
보살펴 주셨다 이런 표현들을 반복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6장 22절에 주님께서 아시리아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게 하셨고 7장 6절에 주 하나님께서 그를 잘 보살펴 주셔서 7장 9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잘 보살펴 주셔서 이런 표현들이 반복 반복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보살펴 준 이 사람들이 누구이며 2500년이 지난 후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우리도 이 하나님을 동일하게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들을 우리는 오늘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아주 위험하고 잘못된 생각 하나를 먼저 제거해야 할 게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이 큐티하면서도 아마 이런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에스라는 헌신된 사람이고 에스라와 함께 고향 땅에 돌아온 사람들 그리고 에스라 전에 에스라 후에 고향 땅으로 돌아왔다는 한 10만 명의 유대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희생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할 때 나는 별로 헌신도 하지 못하고 별로 착하지도 못하고 내 신앙생활을 생각할 때 나 같은 걸 하나님께서 뭘 그렇게 보살필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장면을 바꾸어서 우리가 부모인데 아이를 여럿 키웠는데 그 아이 중에 참 시원찮고 능력도 없고 사회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부족한 자식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아이고 막 자식 하나 없는 셈 치지 저놈의 새끼는 없는 셈 치고 내가 저것 때문에 소갈이 할 것도 없고 저것 때문에 마음에 힘들어 할 것도 없고 저놈은 죽은 셈 치지 그렇게 살 부모가 있을까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는 말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부모 마음을 우리가 그렇게 묘사하는 말을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아빠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를 바라볼 때 또 심지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성경이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보살펴 주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참 중요하고 은혜로운 말씀을 생각하려고 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이런 걸림돌이 있습니다. 아예 하나님을 몰라서 이 하나님을 대하지 못하는 분들은 안타깝지만은 어쩔 수가 없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예수를 믿고 예배의 자리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아니야 나는 너무 부족해 지난 주간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한 일이 많았는데 나는 이런 하나님의 보살핌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야. 그런 마음을 눈곱만큼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그 마음 먼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아빠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보살피는 분입니다. 그러면 특별히 에스라와 그 시대 사람들을 잘 보살핀다는 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우리가 그걸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저 먹고 사는 일에 매달려서 열심히 살면 그것도 하나님이 보살펴 주셔야 합니다.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깊은 성경 지식이 없어도 우리가 깊은 헌신을 하지 못해도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식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존재 자체도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더 관심을 갖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잘 보살피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예로 지금 에스라가 등장을 하고 그 시대 한 10만의 사람들
사실은 10만만이 아닙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후예들이 한 10만쯤 돌아왔지만은 그 사람들 외에도 이 성전 건축을 하고 새로운 이스라엘 운동을 시작할 때 동참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다 통틀어서 남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수백만 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성전 제사에는 참여했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이 자기 뜻을 따라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 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의 후예로서 아브라함의 피를 가지고 살고 있었고 율법을 배우면서 살았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제대로 된 신앙, 그 믿음을 가지고 남은 자로 한 걸음 한 걸음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분들의 대표 주자로 에스라가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스라와 그 시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잘 보살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가지 있습니다. 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예배에 출석하고 있지만은 또 내가 한 주간의 삶을 계획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겠다고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는 사명이라고도 말하는데 우리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산다면 이번 주간에 에스라가 경험했던 이런 하나님의 보살피심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보살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살핌에 대한 기대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아예 하나님에 대한 그런 기대가 없을 수 있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고 내 노력으로 살려고 하고 내가 정한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또 하나님이 보살펴 주셔도 깨닫지도 못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라는 스룹바벨 귀환 후에 이 스룹바벨을 비롯해서 1차 귀환자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게 목적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위해서 스룹바벨을 비롯한 1차 귀환자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이분들은 일단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57년이 지납니다. 성전 건축이 완공되고 57년이 지난 후에 에스라와 2차 귀환자들이 돌아옵니다. 이분들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옵니까? 이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전은 만들어졌는데 성전을 중심해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삶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게 부족했습니다. 성전은 만들어졌는데도 여러 가지가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율법에 대한 전문가로 훈련시킨 이 에스라를 중심한 사람들이 돌아오게 해서 이 사람들이 지어진 성전과 함께 이제 말씀 공동체로 신앙 공동체로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불러들인 것입니다. 13년 후에 느헤미야를 비롯한 3차 귀환이 시작됩니다. 이분들을 불러들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1차적으로 목표입니다. 왜 성벽이 필요합니까? 한 도시가 제대로 건강하게 안전하게 살려고 하면 성벽이 있어야 합니다. 성벽은 개인 집의 벽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집들이 성 안에 있고 여러 집들을 에워싸는 성벽이 없으면 적으로부터 보호받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보호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을 만들고 그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10만 명의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읽었던 것은 2차 귀환자였던 에스라를 비롯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밀하게 보살폈는가. 이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왕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보살피신 여러분 이게 무엇을 위해서라고요?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도우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살핌과 하나님의 관심은 각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격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록을 남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를 생각할 때 이 에스라가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을 했는가 하는 얘기를, 말씀에 익숙한 자였다,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율법학자였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만은, 여러분 이건 단순하게 율법 지식을 얘기하는 것만이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 지식은 꽤 많이 있는데,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르칠 수는 있는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뒷받침되지 않을 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무력해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완전할 수는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모습, 이걸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우리에게 소개할 때 잊지 않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8장 22절을 보면 에스라가 페르시아를 떠나면서 왕이 아주 잘 도와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마 부끄러워서 왕에게 말하지 못한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호위병 달라 소리를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 수천의 사람들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개인 재산을 전부 처분을 해서 지금 가지고 갑니다. 다시 돌아올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옛날에 성전에서 빼앗았던 그 귀한 기물들을, 성물들을 다시 내주어서 굉장히 많은 보물을 지금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한 넉 달 정도 길이 걸립니다. 남자가 빨리빨리 걸어서 오면 이 길이 직선거리로 한 900km인데 직선거리가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길을 걸어가면 꾸불꾸불 이렇게 고속도로가 있던 때도 아니고, 그래서 전문가들은 한 1500km쯤 됐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여러분, 1500km쯤 되는 길을 남자, 여자, 노인, 아이, 그리고 짐 보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달이면 1500km를 빨리빨리 걸어서 가면 갈 수 있는데 넉 달 걸려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물들이 많고 돈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의 공격을 받을지 모릅니다. 왕에게 우리한테 호위병을 좀 붙여주세요. 한 200명만 좀 붙여주면, 아니면 한 500명만 좀 붙여주면 왕이 얼마든지 오케이 했을 겁니다. 지금 왕의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왕이 준 보물들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차마 부끄러워서 왕에게 그 요청을 못했다 그럽니다. 성경이 왜 부끄러워했는가? 에스라가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에게 말입니다. 페르시아의 왕, 이방인인 그에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잘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의 노여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가는 길에 원수들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잘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 때문에 호위병 내달라는 말을 못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아마 그 함께 길을, 귀한 길에 올랐던 사람들 중에서 에스라를 좀 불평하거나 공격하고 싶은 사람 중에서는 그 성정머리하고는 그렇게 까다로워가지고 그렇게 안 해도 될 생각까지 해가지고 왕이 호위병 한 500, 1000만 붙여줬으면 안심하고 돌아갈 건데 발을 동동 구르면서 넉 달 동안 이게 무슨 꼴이야 이게 도대체. 이 지도자가 좀 대범해가지고 왕한테 이왕 달라 그러는 거, 그런 거 좀 척 받아 나왔으면 얼마나 편했어.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틀림없이 있었습니다. 그 말을 할 만한 꼬투리도 있었습니다. 아니, 지도자가 돼가지고 자기 마음에 좀 끄림칙하다고 해서 왕한테 호위병을 요청하지 않고 그냥 길을 떠나자, 그게 더 나았나? 아니면 좀 끄림칙해도 왕에게 호위병 주세요 그래서 호위병을 달고 안심하면서 길을 걸어가는 게 나았나? 그런데 성경은 그 상황을 우리에게 뭐라고 소개합니까? 그 마음이 단순히 자기 개인이
갖게 된 마음이라면 이렇게 소중하게 다룰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분인데 내가 왕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잘 보살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걸 또 하나님이 생각나게 했습니다. 이런 왕에게 호위병을 달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느낌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영적 민감함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편한 길이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호위병 없이 한번 가보자. 여러분 저는 이게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 갖는 삶의 태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성경 지식이 많았더라,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신학교 가서 공부 좀 하고 성경 좀 열심히 읽고 좋은 책 한 100권만 읽으면 아주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처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데 성경을 많이 알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고 수십 년 교회를 다녔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보살핌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런 위험한 상황 앞에서도 기대하고 있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500년 전에 이분들이 크게 말하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새 이스라엘 건설을 위한 사명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예루살렘 땅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는 조금씩 달랐습니다. 성전 재건을 위한 팀이 있었고 말씀 운동을 위한 팀이 있었고 성벽 공사를 위한 팀이 있었습니다. 이게 전부였을까요? 아닙니다. 중요한 사건 세 가지만 얘기한 겁니다. 다들 먹고 살아야 했고 다들 부부생활 해야 했고 애들 키워야 했고 질병 문제가 있었고 주변 외적들, 이 적들과의 관계도 있었고 많은 문제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개인적으로 또 한 가정이 또 그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마음속에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길을 걸어갈까,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보살피심이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이건 그렇게 간단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길을 그들이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다 똑같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갖는 우리 삶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길을 걸어가지 않고 구별된 길을 걸어가고 구별된 삶의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이루는 방식도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기분 좋게 사는 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있다면, 우리가 부부로 산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정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큰 집에 사는 게 아니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그냥 번들어지게 살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세상에서 번듯하게 사는 게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를 우리가 요즘 매주 신문에서 뉴스에서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따라 사는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 됐건, 그게 성전공사가 됐건 말씀 사역자가 됐건 공무원이 됐건 뭐 아니면 사업을 하는 사람이건 무엇은 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목표가 뭔가를 발견을 하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얻으시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정의가 내 주변에 흘러가게 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 모두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에게 서로 다른 목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은퇴를 하신 분들의 상황이 다르고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어린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 젊은 부부들의 사명이 좀 다르고 건강을 잃어버린 투병을 하고 있는 분들의 목표가 또 조금 다르고 우리 각자를 놓고 말하면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잘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상황에 있는 나를 놓고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지 내가 목표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목표가 무엇인가를 잘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정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좀 도와주기만 하면 모든 일이 잘 됩니다 이러고 고집을 부리고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손 쓸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나의 목표로 삼고 그게 위험해 보여도 그게 어려운 길 같아도 좁은 길 같아도 우리가 그 길을 걷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사인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즈비어 선교사가 경험했던 그 경험이 뭐겠습니까? 마치 부모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린 아이들을 놓고 한 번씩 아이들을 콱 끌어안아주고 아이들에 대해서 뭐 생일이든지 이럴 때 부모의 마음을 사랑을 한번 듬뿍 표현해주는 그래서 아이들이 아 우리 엄마가 정말 내 편이지 우리 아빠가 날 사랑하지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자라야 그 아이가 제대로 자라고 행복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아니 다섯 달 전에 붙인 소포가 다섯 달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 그걸 하나님께서 내다보시고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한 사람의 생에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아빠다. 여러분 한 선교사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왜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반드시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목적,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한 세 가지 정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은사라고 하는 말은 한자말입니다. 기프트입니다.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다양한 선물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받은 선물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익숙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런 에스라를 우리가 겉으로만 보지 말라는 겁니다. 제사장 집안이니까 당연히 그렇겠지. 제사장 집안이 무슨 소용이 있었습니까? 그동안에 제사 한번 집례해 본 적이 없고 제사 한번 제대로 본 적이 없는데 그냥 뿌리가 제사장 집안이었다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이 이분을 말씀에 익숙한 자로 말씀에 능통한 자로 그리고 단순히 지식을 많이 쌓은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인생을 살았던 그런 에스라를 우리에게 소개해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사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은사나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주십니다. 그게 뭔지를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그래도 남보다 조금 더 잘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뭐 전 세계에서 꼭 1등일 필요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1등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내가 노래를 좀 좋아하는데 은사는 좋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노래를 부르면 다른 사람이 다 싫어해. 그러면 이건 은사가 아닙니다. 그냥 취미로 하면 됩니다. 그것도 아무도 없을 때 나가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은사라고 하는 것은 남들보다 좀 잘해야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내가 잘하는 거긴 한데 그걸 하면 나한테 기쁨이 없어. 그것도 은사 아닙니다. 이걸 행하는 내게 기쁨이 없으면 나는 그럼 어쩌라는 겁니까? 평생 하기 싫은 일 좀 하면 잘할 수는 있는데 그거 붙들어서 한다고 나는 평생 뼈 빠지게 일만 하고 내 삶은 점점 황폐해지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는 분 아닙니다. 그래서 은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남보다 좀 더 잘하는 것이어야 하고 내게 기쁨이 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도 기쁨이 되게 하는, 이게 은사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걸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도무지 하나님이 주신 게 없어.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 하나님하고 소통이 잘 안 돼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이럴 때는 병들어서 그런 거라고 빨리 깨달으시고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이 나한테 준 건 뭔가 찾아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파산을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이 우리 고향 마을에서 제일 크고 근사한 건물이었습니다. 아래 위층이 기와였고 위층에 방이 다섯 개가 있었고 아래층에 방이 한 세 개쯤 있었고 큰 마당이 있었고 그 마당에 우리 아버지가 그 수세미를 심었는데 그 수세미가 숲을 이루어서 마당이 더운 여름에도 항상 시원했습니다. 그리고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 우물에 앵도나무를 우리 아버지가 어디에서 하나 구해와서 심었는데 그 집이 너무 예쁜 집이었습니다. 뭐 우리 동네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집이었는데 그 집에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쫓겨났습니다. 아버지가 파산을 해서 정말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보는 장면하고 똑같은 장면, 하루아침에 쫓겨났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다행히 큰 원망은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아버지를 비난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가족들이 함께 마음을 합했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춘기를 넘어서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 가난이 끔찍하고 너무 열등감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그래도 꽤 깊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버지한테 도무지 물려받은 게 없다고, 신앙을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신학교 가보니까 목사 아들 장로 아들들은 그냥 성골 진골이라 그러고 뭐 가보면 뭐 나는 뭐 설 자리가 없고 그냥 뭐 온 집안에 뭐 장로 뭐 권사 하나 없는 내가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었으니까 뭐 돈을 물려받았나 뭐 아무것도 물려받은 게 없다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건 알지만은 물려받은 거 없다고 그 말을 제 입으로도 종종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50이 조금 넘었을 때 주일 낮 예배에 내 친구 목사가 하나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여름 때도 아닙니다. 휴가 때는 가끔씩 친구들이 오는데 마치고 난 다음에 제 사무실에 가서 야, 너 오늘 무슨 일로 오늘 이렇게 주일날 나왔냐. 은퇴했다는 겁니다. 개척교회를 해서 해운대 쪽에서 예배당도 짓고 교인들이 한 150명 모이는 개척에 성공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아이가 서울에 어느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아예 아이 근처로 집을 옮겼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뭐가 힘들었냐 그러니까 교인들 만나는 게 덜 두려웠다는 겁니다.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뭐 뭐라고 얘기를 해놓으면 제대로 좀 적당하게 얘기를 못해가지고 항상 뒤에 뭐 목사님이 뭐 말주변이 없느니 뭐 별걸 다 물어본다느니 뭐 사람 만나는 게 너무 두려워가지고 하루빨리 그만두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다 싶어서 그만둬버렸다는 겁니다. 그날 제가 깨달은 게 뭔고 하니까, 아니 나는 지난 20년, 50이니까 딱 20년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성도들을 만나면서 한 번도 두렵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천사 같은 분들을 만나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사람을 만나면 뭐 궁금한 게 너무 많은 겁니다. 그냥 뭐 부부를 만나면 물어볼 게 너무 많고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인생에서 힘든 건 어떤 순간이었는지 그 얘기를 듣는 게 너무 재미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아버지 성품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50에 깨달았습니다. 그날 제가 처음으로 아,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참 좋은 걸 물려주고 가셨구나. 제가 처음으로 그걸 깨달았습니다. 헤아려 보니까 그 뒤로 많은 걸 물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참
어렵게 힘들게 살다간 한만케 살다간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떠난 우리 아버지를 생각할 때도 내가 물려받은 게 참 많은데 하늘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실 건 뭘까? 이 기대가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그때부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걸 주시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고 내가 받고 싶은 것 여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기껏 받는 게 초콜릿 하나 받고 장난감 하나 받고 애들이 꼭 그러지 않습니까? 애들이 어릴 때 뭐 아빠는 지를 위해서 뭐 좋은 책도 사주고 싶고 뭐도 주고 싶고 뭐도 주고 싶은데 필요 없대 그런 거 그냥 막 총만 하나만 사주면 된대 그냥 그래서 영동백화점 데리고 와서 이런 총을 하나 사주면 막 그걸로 막 충분하대 그냥. 그런데 그 다음날 보면 어디 갔는지 없습니다 그게. 한 몇 시간 놀고 나면 더 이상 아이의 흥미거리가 못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 재미있게 살 수 있는 그런 걸 아빠가 그래도 조금 경험을 했으니까 주고 싶은데 관심 없어요. 여러분 그게 어린 아이 때 갖는 태도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이 태도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걸 우리에게 주고 싶어합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것들을 주고 싶어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 마음으로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유 뭐 하나님 막 됐고 그런 것 막 이런 거 다 그만두고 막 거룩이니 뭐니 그런 것도 그만두고 그냥 막 집이나 한 칸 빨리 주세요 그냥 막 예 시집이나 빨리 가게 해주세요 그냥 막.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면 예 집도 있어야지요 아, 애들 시집 장가도 보내야지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묶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있지만은 좀 더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고 오늘 현실의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시려고 하는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는 외에 또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동역자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 부르셨지만은 혼자 이 길을 가게 두지 않습니다. 혼자 이 길 못 갑니다. 2007년에 있었던 아프간 피납 사건 참 기가 막힌 사건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이 저와 샘물교회를 공격하는 우리가 말해도 믿어주지 않는 참 기가 막힌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기가 막힌 경험 속에서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지만은 근데 현실에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나를 믿어주는 성도들이 함께 있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이 연락을 보내옵니다. 우리가 만나지 않아도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를 서로 알기 때문입니다. 잊을 수 없는 편지들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동역자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보살핌이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서 공급해 주시는 귀한 것들을 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이 먹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친구를 믿음의 친구를 얻는 게 이게 참 보통 어렵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예배만 딱 끝나고 나면 갈 데 없는 사람 많지요. 집에 가서 텔레비전이나 보고 앉아 있어야 되고 좀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믿음의 비밀을 좀 나눌 수 있는 이런 교제권이 없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한 절반쯤 될 겁니다. 당신은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주셔서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면서 이 길을 가게 하셨는데 그런 거 다 그냥 막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외롭게 길을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 에스라를 보십시오. 이 동역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도 좋은 팀을 만들기 위해서 그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가 아하와 강에 텐트를 치고 사람들을 모으지 않습니까? 함께 고향으로 돌아갈 사람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레위인이 없다 레위인이 있어야 한다 왜 레위인이 꼭 필요할까요?
이게 단순히 구색 맞추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 종류의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 사람은 율법을,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지금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레위인은 누군가 하니까 교역자 역할을 해줄 사람입니다. 레위인들이 각 지파 속으로 흩어져서 살면서 성전 봉사도 돕지만은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이 레위인들입니다. 말씀의 통역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리더십을 함께 공유할 사람들이 필요했던.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동역팀을 구성하고 있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꽤 자세히 보여줍니다. 벌써 12사람의 리더가 있었다는 얘기도 언급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 12사람이 모여서 레위인이 없다, 어떻게 할까? 좀 떨어져 있는 이또라고 하는 사람에게 사람을 보내자. 거기에 또 다른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사람을 찾아서 레위인들을 찾아 보내주는 이런 과정들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소중한 동역자들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동역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부부야말로 가장 좋은 동역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족들이, 자녀를 포함해서 가족들이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그저 보살핌의 대상이지만은 아이들이 중고등학생만 돼도 조금만 더 자라도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목장에서 동역자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내 상처를 나누고 내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전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동역자들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보살핌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외롭지 않게 걸어갈 수 있도록, 내가 사랑함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고, 또 사랑받음으로 내가 존귀한 사람인 것을 깨닫기도 하고, 이게 동역자입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하는 것은 가족입니다. 가문이라고 표현을 조금 바꾸어서 할까요? 에스라 얘기를 하는데 에스라의 아버지는 누구고 할아버지는 누구고 정조부는 누구고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갑니까? 16대조 할아버지인 아론까지 올라갑니다. 대제사장 집안입니다, 이 집안이. 여러분, 하나님이 에스라를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집안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집안인지 아느냐? 아닙니다. 아론이 무슨 믿음이 좋았습니까? 직분은 대제사장 직분을 받았지만 실수가 얼마나 많았던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돌로 쳐서 죽여도 할 말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성경이 그걸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랑거리를 내놓을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 직분? 여러분, 그건 전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그건 그저 사명을 위해서 주신 직임일 뿐입니다. 목사, 장로, 권사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신 직분일 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스라, 하나님의 보살핌을 잘 받았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전 삶을 헌신했던 이 사람 얘기를 하면서 왜 조상 얘기는 왜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을 볼 때 에스라를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집안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집안이 뛰어나다 어쩌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그런데 아브라함까지 올라가면 너무 많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이 굉장히 두꺼워집니다. 안 그래도 성경 잘 안 읽는데 뭐 다 써놓으면 너무 많아지니까 하나님께서 아론까지 쓴 것도 굉장히 많이 쓴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집안 자랑, 문벌 자랑, 뭐 제사장, 뭐 직분 자랑, 그게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것이라고 자주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표현을 하는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아론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시대마다 그분들이 자기 길을 걸어왔던 사람들인데, 지금 그 계보에서 마침내 지금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지금 쓰려고 합니다. 내가 너희 16대 조상들을 다 알고 있다. 그들의 이름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에스라에게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일이 비록 조상들이 실패로 끝나고 나라가 무너지고 엉망진창이 됐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대째 예수 믿으십니까? 6대, 7대 이런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19세기 말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바로 전도받고 예수 믿은 그 집안의 식구들이면 지금 한 7대, 8대까지도 좀 빨리 아기를 얻었던 집안 한 8대까지도 내려와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것이 참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저처럼 친가 외가 아무도 믿는 사람 없는데 처음 예수 믿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믿음의 족보는 없어도 그 족보도 없는 집안에서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에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뭐 우리 조상 족보에 있는 맨 첫 할아버지가 박혁거세인데 76대 조상입니다. 박혁거세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셨다 이런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과한 겁니까? 저는 과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5개월 전에 보낸 소포가 5개월 후에 아프리카 땅에서 어떤 의미로 쓰여질 것인가를 보고 계셨던 분 아닙니까? 아론이 태어날 때 에스라를 기억하고 계셨던 분 아닙니까? 뭐 내 조상들이 예수 안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뭐 그런 족보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 아닙니다. 제게 이 몸을 주기 위해서 우리 조상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분들이 하나님 모르고 사셨다고 해도, 그리고 이제 우리 집안이 믿음을 갖게 되고 역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제가 역으로 이제 2대인 셈입니다. 시작은 제가 먼저 했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가문을 잘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의 가문,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하나님의 주신 삶의 목적을 따라 살다가 떠나신 분이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신앙 유산은 없습니다. 참 욕심부리고 그냥 막 돈이라 그러면 막 그냥 막 눈에 불을 켜고 달게 들고 이런 걸 우리가 보여주는 게 아니고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목표 때문에 때로는 돈도 포기할 수 있고 때로는 내 감정도 포기할 수 있고 이런 조상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아니 우리가 이제 그 조상이 되어야 될 책임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교회가 참 무참하게 짓밟히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이 교회 속에서 함께 하나님의 목표를 발견하고 동역자들을 얻고 아이들을 양육을 하고 함께 꿈을 꾸어가는 것, 여러분 이걸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위해서 원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2500년 전에 에스라와 그 시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한 주간의 길을 간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